세계대회에서 18번 우승한 이세돌과 AI 알파고의 바둑 대결, 6년도 더 지났는데 아직도 생생합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AI란 단어는 영화나 과학책 속에서만 등장했는데요. 이제 AI를 빼곤 생활할 수 없는 세상이 됐습니다. 알람과 함께 하루가 시작됩니다. 추천 음악과 함께 아침밥을 먹으면서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확인하는데요. 기사를 하나 읽으면 바로 밑에 추천 기사들이 기다리고 있죠. 출근길에 내비게이션을 켜고 목적지를 입력하면 추천 경로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실시간 교통정보를 반영해 안내하죠. 일하다 검색이 필요해 키워드를 입력하면 원했던 문구가 딱 자동으로 완성이 되고요. 퇴근 후 한 잔 어디로 갈까 찾아보면 거리와 리뷰 순으로 쫙 추천해줍니다. 집에 돌아와서 침대에 누워서 하루의 마지막 유튜브를 켜면 자동 재생 기능으로 추천 영상이 계속 나와요. 보다 보면 새벽입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알고리즘이 작동하는데요. 유튜브 CPO 닐 모하는 유튜브 시청 시간 70%가 추천 알고리즘의 결과이며 알고리즘을 도입한 후로 총 시청 시간이 20배 이상 증가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하루는 알고리즘, 즉 AI 속에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AI는 우리 세계를 어떻게 바꿔갈까요? 서양 장기인 체스의 천재라 불리던 영국 소년이 있었습니다. 소년은 체스 대회 상금으로 탄 200파운드, 우리 돈으로 약 30만 원으로 컴퓨터를 사서 프로그래밍을 공부해요. 그리고 오셀로라는 게임을 만들어서 동생과 대결을 시켰는데요. 어라? 컴퓨터가 이기는 겁니다. 이때부터 소년의 꿈은 인간을 뛰어넘는 인공지능 개발자가 되는 거였죠. 이 소년이 바로 알파고의 개발자 데미스 하사비스입니다. 그는 인간 대신 컴퓨터가 생각할 수 있다면 어떨까? 사람이 자거나 쉴 때도 계속 해결책을 내놓는다면 좋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2015년 인공지능으로 더 좋은 세상을 만든다는 비전을 가진 딥마인드라는 회사를 창업했어요. 그리고는 AI가 무려 49가지의 게임을 스스로 플레이하게 만들었죠. AI의 게임 능력은 횟수가 거듭될수록 어마어마하게 높아졌습니다. 이걸 본 구글은 4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800억 원의 회사를 인수했어요. 하사비스는 이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구글이 가지고 있는 컴퓨터 성능과 빅데이터를 결합해 인간이 만든 가장 어려운 게임인 바둑을 두는 AI, 알파고를 탄생시켰습니다. AI는 한자어로 인공지능, 즉 사람이 만든 지능입니다. 인간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사용하는 건데요. 인간이 수동으로 해야 했던 일들을 최소화하거나 대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AI는 아기와 똑같다고 보면 돼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데이터를 주면 학습을 하고 예측을 하고 판단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건 강아지야 하면서 강아지 사진을 엄청 주는 겁니다. 그럼 강아지를 구분할 수 있겠죠. 이렇게 AI에게 많은 데이터를 주고 학습을 시켜서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기계학습, 머신 러닝이라 합니다. AI의 핵심은 인간지능, 뇌를 최대한 따라가는 거라 볼 수 있어요. 사람의 뇌에는 뉴런 같은 신경망이 있죠. 그걸 본떠서 정보를 체계화하고 구조화해서 학습하는 형태를 딥러닝이라 해요. 공부하려면 교재도 필요하죠. 그게 바로 빅데이터입니다. 사실 인공지능이란 개념은 1960년대, 70년대에도 있었지만 충분한 데이터가 없었어요. 그러다 지금 보고 계신 유튜브나 페이스북 등 플랫폼의 발전으로 데이터가 상당히 쌓이면서 학습지도 많아진 거죠. 그럼 어떻게 된다? 똑똑해진다. 2019년 다국적 회계 컨설팅 회사 프라이스 워터하우스 쿠퍼스의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 전 세계 GDP는 AI 효과로 2017년 대비 14% 증가할 것이라고 합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15조 7천억 달러인데요. 당시 우리나라 GDP가 1조 6,223억 달러였으니 10배에 달하는 거죠.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에서 원래 신약을 하나 개발하는 데는 약 10년의 시간과 1조 이상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AI를 활용하면 개발 비용은 6천억 원, 개발 기간은 평균 3-4년 정도로 줄어 한 번에 100만 건이 넘는 논문을 확인하며 빠르게 신약 후보 물질을 찾을 수 있어서죠. 포방건설은 지난 4월 국내 최초로 AI 드론을 활용해 외벽 품질 검사를 했는데요. 원래는 현장 작업자가 하는 일로 시간이 오래 걸리고 안전사고 등의 위험이 있었지만 AI 드론으로 안전하고 빠르게 검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사람의 눈으로 파악하기 힘든 작은 균열, 페인트 표면 결함까지 찾아내 시공 품질도 높아질 거라고 해요. KT에선 AI로 24시간 공기질 관리를 위한 공조 제어를 하면서 에너지 소모를 10에서 15% 줄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가전은 기본이고요. 영화 속에서나 보던 AI가 인간의 모든 걸 해주는 세상이 금방 올 것 같습니다. 이미 아마존에서 가사 도우미 로봇을 내놓기도 했죠. 요즘은 면접도 AI가 보고요. 매일 사용하는 스마트폰도 당연히 AI 기술이 들어간 겁니다. 얼굴 인식으로 잠금 해제하고 시리아 8시에 알람 맞춰줘, 하이 빅스비 엄마에게 전화 걸어줘, 다 AI를 쓰는 거잖아요. 서빙 로봇, 주문용 키오스크, 로봇 바리스타는 이제 신기하지 않은 수준이에요. AI 로봇이 치킨도 튀기고 된장찌개도 끓입니다.
학습 수준을 AI가 판단해 진도를 결정하기도 하죠. 은행에서도 AI 상담원을 심심찮게 보고요. 온라인 상담도 챗봇으로 합니다. 1500만 쪽에 달하는 의료 정보를 학습한 AI 의사 왓슨도 있어요. 2016년 특수한 백혈병을 빨리 찾아내 환자의 목숨을 구한 영웅이기도 합니다. AI는 연예계도 접수했습니다. 에스파는 4인조지만 4 더하기 4, 8명이 되기도 하는데요. 실제 멤버와 연결된 가상 아바타 멤버가 있어서죠. 가상인간 로지는 일찌감치 광고계를 점령하고 음반도 냈죠. 저는 실제 사람이 아니고요. 딥러닝 기술로 합성된 인공지능입니다. AI 아나운서도 나왔어요. 아, 이러다 내 차례 뺏기는 거 아니야? 아무리 AI 아나운서가 나와도 저 응원해 주실 거죠? AI의 발전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죠. 알아서 목적지까지 데려다주는 자율주행. 차 앞으로 가면 문이 저절로 열리죠. 자리에 앉으면 오늘의 일정 브리핑과 함께 목적지를 물어봅니다. 회사라고 말하면 주소를 한번 읊어주고 출발하죠. 알아서 주차장을 빠져나와서 큰 길로 접어들어요. 전 운전대를 잡지 않습니다. 대신 오늘 업무 일정을 보죠. 보던 영화나 드라마를 이어봐도 되고요. 화상 채팅이나 메시지를 보내면서 가도 안전합니다. 지긋지긋한 교통체증에서도 해방이에요. 왜냐? 차량 사이가 전부 통신으로 이어져서 몰리는 구간에서도 막히지 않게 서로 속도를 제어하거든요. 교통체증 유발자 없이 스무스하게 가니 도착 예정 시간이 달라질 일도 없어요. 모든 차들이 AI를 가진 하나의 거대한 로봇 부품처럼 움직이는 겁니다.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지구 위로 위성을 어마어마하게 쏘아대는 것도 이 자율주행을 잡기 위한 큰 그림이죠. 자율주행은 국제 자동차 기술자 협회에서 분류한 6개 단계로 나뉩니다. 레벨 0은 비자동화, 레벨 1은 운전자 보조, 레벨 2는 속도와 방향을 스스로 제어하는 부분 자동화, 교통신호와 도로 흐름까지 인식하는 게 레벨 3, 조건부 자동화고요. 레벨 4는 대부분의 도로에서 자율주행이 가능한 고도 자동화. 레벨 5는 완전 자동화 단계죠. 지금 출시되는 차 대부분이 레벨 2 정도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자율주행은 레벨 4부터인데요. 이것도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미 중국에서는 자율주행 택시를 탈 수 있어요. 차에 타서 버튼 하나를 누르면 차가 움직이고요. 알아서 신호를 지키고 좌회전, 우회전, 내비게이션을 따라 달립니다. 아직 다른 차들은 자율주행이 아니니 급브레이크를 밟게 되면 죄송합니다. 급브레이크를 밟았네요. 라고 사과도 해요. 우리나라도 만만치 않아요. 현대자동차와 앱티브 합작사인 모셔널이 미국에서 아이오닉5로 자율주행 배송을 시작했어요. 우버이츠와 콜라보했습니다. 주문 음식이 도착하면 앱으로 차문을 열고 픽업할 수 있죠. 그리고 혹시 이 차 보신 분이 있을까요? 현대차그룹의 자율주행 택시 로보라이드. 6월부터 서울 강남구 서초구에서 시범주행 중이에요. 2027년엔 우리나라에서도 자율주행 택시를 탈 수 있다는데 더 빨리 올해 12월 판교에서는 운전자 없는 자율주행 버스가 달릴 예정입니다. AI 굿잡! 훌륭해! 그래도 예술 창작은 인간만의 영역이지 라고 생각했는데 지난 8월 모두를 놀라게 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미국의 콜로라도 주립미술 박람회 미술전에서 1등한 그림이 알고 보니 AI가 그린 거였어요. 헐, 이 작품인데요. 붓은 대지도 않고 미드전이란 프로그램에 한 줄 텍스트만 띡 입력해서 순식간에 나온 거래요. 심지어 전문 프로그램을 쓰지 않고 틱톡에서도 가능해요. AI는 글도 쓰고 노래도 작곡합니다. UC 샌타크루즈 주립대학교의 데이비드 코프 명예교수는 현재 미국에서 큰 인기를 얻은 곡 중 AI가 만든 곡이 2에서 3%지만 20년 후에는 80%가 될지도 모른다고 진지하게 말했죠. 이미 그는 직접 개발한 AI가 천여 곡을 작곡해 저작권료를 받고 있어요. 모바일 금융거래는 이제 생활이 됐고 금융과 기술을 합친 단어 핀테크도 자주 듣습니다. 이제 현금을 들고 다니지 않아도 카드가 없어도 거래가 가능하죠. 투자도 이제 AI로 합니다. 바로 로보 어드바이저. 로봇과 어드바이저의 합성어인데요. 직접 금융회사로 가지 않아도 앱에서 자산과 연봉, 원하는 노후 준비, 내 집 마련, 자녀 교육 같은 미래의 목표를 설명하면 AI가 시장 상황과 투자자 성향을 분석해 포트폴리오를 짜줘요. 아무리 잘 나가는 펀드 매니저라도 세계 곳곳의 방대한 데이터를 24시간 내내 분석하고 위기에 완벽히 대응하는 건 불가능하죠. 로보 어드바이저는 인간이 자는 동안에도 수많은 데이터를 분석하고 더 나은 투자를 위해 고민합니다. 사람의 주관 대신 100%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한 로보 어드바이저. 대신증권에도 있죠. 대놓고 PPL 한번 할게요. 짠! 점점 AI가 인간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장에도 곧 AI 직원이 존재할 거예요. 이미 런던의 한 회사에선 인사결정을 AI 로봇에게 맡겼어요. 감정 없이 공정하단 이유에서죠. 인간이 AI에게 평가당하는 입장이 된 겁니다. 구글 엔지니어링 책임자 레이 커즈와일은 자신의 책에서 2025년까지 컴퓨터가 한 인간의 처리 능력을 넘어설 테고 2050년엔 컴퓨터 한 대가 모든 인간의 뇌를 합친 처리 능력과 맞먹을 것이라 예측했습니다. 머지않아 AI가 노벨상도 받을 것이라고도 하죠.
때문에 AI가 인류의 마지막 기술일 거란 경고도, 인간의 일자리를 뺏고 인간을 지배할 것이란 걱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1826년 세계 최초로 영국에서 증기자동차가 등장하면서 마블한 직업은 없어졌고, 1980년대에 우리나라 버스도 자동 개폐문이 생기면서 오라이 차장이라 부르던 안내원은 증발했죠. 하지만 생각해보면 19세기 산업혁명 때도 기계화로 실업이 두려웠던 노동자들이 기계를 부수며 러다이트 운동을 일으켰지만 서비스업 등 새로운 직종이 생기면서 대량 실업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 김동규 연구위원은 일부는 인공지능의 적용이 편리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업무들도 존재한다. 해당 직종의 고용이 감소하는 일은 있어도 직업 종사자 전체가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 말했습니다. 기억력, 계산력, 지구력, 정화성은 분명히 AI가 더 높아요. 하지만 인간은 AI는 가질 수 없는 경영능력, 소통능력, 상상력, 융통성, 감수성이 있습니다. 또 호기심을 갖고 즐기는 건 인간만의 영역이에요. 육체적, 정신적 노동을 AI가 해낼수록 인간만의 영역, 인간성은 더 중요해질 겁니다. 인공지능에 대한 불안이 아닌 인공지능과 함께 잘 살아가는 지혜를 채우길 바라며, 지금까지 AI 이게 뭐니였습니다.